저는 지금 현재 그 EBS 라디오 경청이랑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권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소통의 감사함과 소통의 안타까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월 달에 저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틀 전에, 저는 이제 주말부부여서 우리 아이가 이틀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고 이틀 뒤에 그 아파트 7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전화를 받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의 이야기인지 저는 그 정말 꿈 같았었고 꿈이 빨리 깨기를 기도했지만 그게 정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아이 입술을 봤는데 입술가 총 A4용지 4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장을 제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뒤에 분에 나온 내용을 봤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슬프다면서도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기를 빌게요. 생각하고 먼저 가서 병행이든 청년이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라는 뭐 이러한 그 자문의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실제로 저는 아서 집사람은 이제 부부 교사였었고 또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 우리 둘째 아이와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2011년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그 학교 폭력에 어떤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리 승민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승민이와 관련 없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승민이의 어떤 그 빈자리가 컸었고 승민이의 책상, 승민이가 가지고 놀던 어떤 뭐 책, 그 다음에 채취가 남아있는 옷들, 또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그 도저히 승민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남은 저희 와이프나 또는 그 큰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승민이 이야기를 하기를 꺼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대화를 하다보면 승리 이야기가 나올까봐 서로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서로가 믿었던 거죠. 저는 집사람도 믿고 큰아들 믿고 또 우리 큰아들은 자기 엄마를 믿고 아버지를 믿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강하게 잘 붙이지 않고.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그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그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이 보고 또 방에 가서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고 얘기해주고 또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승민이 후에 저희 가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제 그 사실 그 임의를 갈 생각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한국에서 못 살겠다. 내가 지금 이 교사지만, 내가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는데, 어떻게 이러한 그 학교 폭력이라는 자살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민을 가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넷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 그 네티즌님들이 보내준 사연들이 정말 저희 가족을 위로하는 저희가 직접 대화만 하지 않았지만 저희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번째 내용을 보면은 뭐 참으로 너의 상의 기토가 대견하거나 무섭고 두려운 아이들로부터 부모님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했다니 고맙기까지 하구나.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나중에 안 되겠지만은 가해자 아이들이 자기와 자기의 친척들은 뭐 조폭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협박 속에서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어떤 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가족들이 다시 힘을 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는 그 화장한 다음에 그 납골당에 그 안치를 했는데, 그 납골당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또 이 쪽지 그 편지를 남겨놓고 가신 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그 한 경찰관 분이 그 보내, 놓은 내용인데, 폭력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피해를 예방하여 주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순간 마음을 받들어 불안이 없는 불안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관련 없는 경찰형분이 또 방문하셔서 정말 그 우리 아이를 위로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다시 태어나거든 이번 생에 가보지 못한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세계를 가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또 글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네티즌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또 전화해 오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이렇게 생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네티즌 분들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의를 써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의 그 공감이 없었더라면 또 그분들과의 소통이 없었더라면 저희 가족이 지금 아마 그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정신과 치료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결과는 제가 한 6개월 받았고, 집사람은 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정신과 병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 정신과를 가지 못하고 경찰청에 보면 이제 케어팀이라고 있습니다. 상담대표라는 경찰관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치료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취해줄 수는 없습니다. 취해줄 수 없고, 단지 제가 선생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신뢰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치료해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이겨내고, 난 여기서 도와주겠다는 그 말이 더 신뢰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를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또 했던 게 뭐냐면은 또 하나 우리가 어린이 구강에 위해서 했던 것이 우리 아이 이후에 전국에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1년 청소년 자살률이가 300일은 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그 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폭력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뭐 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연락을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아이의 죽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또 많이 제가 위로를 하면서도 많이 위로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분들과 몇 가정은 아직도 연락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만나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 그 아이 그 납골당에 그 보내온 마,
많은 이제 편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이가 2011년 12월 달에 그 자살됐고, 2012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때 이제 2012년 그 전반기가 우리 사회 이슈가 뭐였냐면 학교 폭력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2년 1월 달부터 해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17 신고 제도, 위클래스, 위센터,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스쿨 폴리스, 배용표 지킴이 증원, 이러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이 끝나가려면 어떠한 그 발표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수많은 그 정책들을 쏟아내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나 학교 폭력의 자살, 폭력에 대한 자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2011년 동안까지 이야기를 못했던 그런 폭력 사례들이 2012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부가 2012년에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숫자는 줄지 않았다는 거죠. 2012년부터는 아이들이, 피해자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폭력의 피해가 201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사회 이슈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는 그 많은 정치를 쏟아내면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학교폭력이 줄지 않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이제 말에 와서 이제 그 우리 이제 EBS에서 EBS 이제 그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매스컴도 이제 아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작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왜 자살하는가? 아마 그 EBS 방송에서 아마 분석을 했는 것 같아요. 방송 자체 내에서. 그래서 아마 EBS 방송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미루어 전적하던 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이제 1월달에 이제 저에게 서류가 왔어요. 서류가 왔는데 뭐 경청이란 보험이 생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그래도 그 승리에 대한 죄책감이 워낙 많아서 들어주지 못한 것을 그냥 미안함이 너무 커서 EBS 경청 프로그램을 진을 만든다라고 선뜻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3월 달부터 이제 EBS 방송국에서 이제 밤 12시에 그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만 진행하는데 보통 하루에 2명씩 합니다. 2명씩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8월 달까지는 금요일까지 했었고 이제 이번 9월부터는 이제 목요일까지 또 두 명씩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최모군의 이야기라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편집용에서 잠깐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맞고 살고 있습니다. 빵 셔틀에서 식빵 셔틀, 샌드백 등 그 애들에게 다가오고 나서 보면 제 몸은 멍이 나서 아픈데 그 애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셔틀도 매일 시키고 저를 자신들이 노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몽 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나면 선생님께서 그 애들을 징계할까? 라고 제게 되물어 보실 때마다 전 왜 꺼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도 몇 번 생각해 보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선생님을, 저도 교사이니까 이 선생님 함부로 제가 택하는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사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전화를 받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지금 10대, 20대가 생각하는 풍요 개념과 기성세대인 40대, 50대가 가지고 있는 풍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 지금 40대, 50대 우리 어른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풍요를 우리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대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폭력은 낭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목숨을 하면 결국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아마 선생님이 여기서 그 애들을 징계할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아이의 정말 그 절실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해서 할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또 그 아이가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아이냐면은 그 가정이 이제 굉장히 불안한 아이였었는데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술을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면서 또 울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아이가 정서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여학생이었었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 자살을 생각이 되고, 이게 계속 병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세 번 자살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커트칼로 숨을 끊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그, 이제 학교 가면 칼과 수업처럼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제이양 같은 경우도 결국 뭐냐면은 그 가정에서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이제 제이라는 여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게 됐거든요. 정말 나는 지금 자살 생각하고 있다. 엄마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이야기 뭐냐면은 그딴 생각을 왜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 결국은 이제, 거기서 대화가 단절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경청팀과 이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영어 선생님이 되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다시 한 반문을 했어요. 나중에 네가 영어 교사가 되었다라면은 지금 너처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거냐고 다시 반문을 하니까 이 아이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은 죽는 건 도망치는 거다. 절대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경청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몇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경청팀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을 이제 자살을 했던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내용은 제가 왜 들어왔냐면은, 그,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승민이 담임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위해서는 그, 법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1층도 안 되는 행위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인 우리 가족에 와서는,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과연 교사의 본 모습일까? 정말 교사로서 최소한 물론 가해자에 대한 걸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불통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우리 아이와 이제 그 이 경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결론은 이 소통이라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 또 남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결국 그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도 행복이지만은 남에게도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불통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도 안타깝지만은 또 불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